안녕하세요. 꽃과 함께하는 오키네입니다. 이제는 장마철이 다 지나가고 이제 저녁으로 약간 찬바람이 도는 듯하네요. 그래서 장마철을 이겨내고 저희 집 꽃들이 이제 이렇게 핀 애들을 한번 오늘 또 영상에 담아봅니다. 그리고 신년기야 애닉스도 지금 이렇게 꽃을 계속 여름 내에 이렇게 펴주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이 몽오리 좀 보세요. 아직도 또 계속 몽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신년기야 애닉스. 또 여기 베고니아 꽃도 이렇게 지금 예쁘게 지금 피고 있어요. 아, 베고니아 꽃 너무 예뻐요. 이좀 보세요. 요렇게 지금 이제 꽃을 달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옆에 요거 문주라니가 지금 하나가 이렇게 폈습니다. 아유, 세상에. 문주라니가 꽃을 하나 펴줬네요. 그리고 여기 꽃 수술 다른 것좀 보세요. 이제 한참 피겠죠? 그래도 얘네들이 꽃이 그렇게 오래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펴주면 너무 예쁘답니다. 또 여기 미니 신년기야 꽃도 계속 요렇게 여름 내 지금 피워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꽃이 지금 없어요. 다 지고 없고요. 여기는 지금 한 송이만 또 올라와서 이렇게 피워줬네요. 이건 화분이 작아서 이것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분갈이를 못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또 요거 그때게 저거 여기다가 심어 놨더니 이렇게 또 꽃송이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펴줬고요. 밑에서 또 이렇게 새끼를 치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 미니 페추니아도 너무 뜨거워서 지금 거리에서 밖에 있는 거 안에 들여놨어요. 물도 참 여름이라 그런지 물도 엄청 많이 먹고요. 조금 까딱하면 그냥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들여놨더니 지금 싱싱하게 이렇게 되살아나가지고 꽃을 지금도 이렇게 많이 펴줬네요. 지금 블루사파이어도 밖에 있다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안으로 이렇게 들여놨어요. 데크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놨어요. 그래서 간간이 지금 꽃을 이렇게 하나씩 펴주고 있답니다. 블루사파이어 꽃. 아이고, 너무 이뻐요. 아이고, 우리, 후쿠시아 꽃님은 지금 이제 가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있던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화분을 제가 떨어뜨렸어요. 거리에 있는 거를. 그래서 원대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다른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줬더니 지금 조금 남은 그 저기에서 이것 좀 보세요. 시들었어요. 지금 가려고 지금 폼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요쪽에 하나는 요거는 싱싱한데 모르겠어요. 살을지 아니면은 죽을지. 그리고 이거 후쿠시아도 삽목해 놨던 것도 다잘 살다가 다 가버렸네요. 그냥 한 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네요. 여름을 못 이겨내고. 거리에 있는 거 미니 싹소름이에요. 미니 싹소름이고요. 색깔도
아주 연 보라에다가 너무 이쁩니다. 좀 보세요. 미니 싹소름. 요거 겹 임파천스 삽목한 거 지금 요렇게 꽃이 펴 갖고 있어요. 지금 요것도 이렇게 꽃을 달고 있습니다. 삽목한 거예요. 집에서 살았어요. 샤페니아도 이게 어떤 화분에 지가 씨가 떨어져 갖고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아유, 그리고 우리 이 저기 뭐지? 보라사리. 보라사리가 데크 난간에다가 올려놨는데 물이 다 말랐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게 아이고 이 화분인데 세상에 얘 바람 불 때게 비바람 치면서 바람 부는데 어머 세상에 얘가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났네요.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하고 이제 조금 선선해지면 그때 가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물에다가 그냥 담궈놨답니다. 얘네들도 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시골이라 시골 단독이라 모기니 뭐니 벌레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새순 요렇게 이제 잎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다가 알을 까가지고 얘를 또르르르 이렇게 말아가지고 해놔요. 그래서 어제도 몇개 이파리 다 떼어내줬답니다. 보라색 샤피니아가 겹이거든요. 근데 얘는 꽃 인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계속 꽃도 피어주고요. 그리고 씨가 번식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나요. 꽃도 참 예뻐요. 아주 꽃을 굉장히 잘 줘요. 여름 내 꽃을 피워줍니다. 얘는. 그리고 요 제라늄 요것도 삽목한 건데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꽃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요 꽃대가 지금도 또 요렇게 세 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제라늄 요 꽃은 진짜 너무 예뻐요. 모든 꽃이 다 이쁘지만 얘는 내가 유난히 좋아한답니다. 신인기야 파티드레스도 지금 계속 요렇게 지고 나면 또 꽃이 펴지고 지고 나면 또 피고 그럽니다. 파티드레스는 겹인데요. 빨간데 너무 예쁜 거 있죠? 파티드레스예요. 신인기야. 요거는 무늬종 화이트링인데요. 꽃이 이제 많이 폈다가 다 졌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지금 새로 이렇게 또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활짝 피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금 피기 시작하고 요렇게 꽃몽오리가 지금 이제 또 새로 요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플럼바구는 꽃이 이제 다 지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 요거 하나 남고 여기도 이제 요거 하나 요렇게 이제 얘도 지어가네요. 플럼바구 꽃. 타마야 베고니아입니다. 타마야 베고니아도 지금 이렇게 작은 모종이 있어도 이렇게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좀 보세요. 타마야. 요거는 다이아몬드 꽃이에요. 다이아몬드 꽃도 이렇게 정말 계속 하얗게 눈꽃처럼 계속 이렇게 피워준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꽃이요.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구도 많이 나오고요. 삽목도 잘 되고 겨울에는 베란다 월동을 시키는데요. 굉장히 잘 자랍니다, 얘는. 뭐 영양제도 따로 필요 없어요. 물만 주면 됩니다.
물만 줘도 엄청 잘 자라요, 얘는. 요 청진주 좀 보세요. 지금도 계속 요렇게 올라가면서 꽃을 펴주고요. 요 흑진주 같이 합식해 놨거든요. 같이 합식해 놨는데 지금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펴주고 있답니다. 이거는 흑진주예요. 청진주. 아이고, 너무 예뻐요. 요것도 계속 피워줘요, 이렇게. 줄기 좀 보세요.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너무 예쁘죠? 요 샤피니아도 이렇게 꽃이 굉장히 지금 여름내 펴줬거든요. 그리고 이거 줄기 좀 보세요. 요 줄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을 이렇게 피워줘 갖고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요. 계속 핍니다.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계속 피네요. 요거는 흰싹스러미입니다. 꽃은 많이 안 줘도 요렇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간간이 펴주고 있네요. 하얀 싹스러움. 우리 에키메네스입니다. 지금은 우리 에키메네스가 완전히 대품이 됐어요. 이제 올 가을에는 얘네들 분갈이 해줘야 돼요. 너무 화분 속에 아주 너무 꽉 차가지고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이 작은 화분에. 이것도 아주 작은 화분도 아닌데 더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얘네는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안에다가 들여놔요. 뿌리가 애벌레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겨울에 거실에다가 들여놓는답니다. 제 유매는 꽃이 이제 다 졌고요. 지금 간탁 퍼펙션 얘도 지금 이제 꽃이 다 졌다가 얘는 꽃이 졌다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네요. 계속 꽃이 올라와요, 얘는. 지금도 순이 이제 다 따줬더니 지금도 이제 꽃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꽃 색깔 좀 보세요. 새빨간 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좀 보세요. 지금 꽃이 지금 많이 피고 있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요. 얘 이름은 프루덴스레 슬리 신닝기아. 이름도 길어요. 아주 새빨간 게 너무 예쁩니다. 얘는 뭐 이렇게 꽃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이고, 우리 꼬리, 여우꼬리. 여우꼬리도 얘는 완전 대품이 됐어요. 여우꼬리입니다. 요거는 프리마돈나인데요. 지금 얘도 뭐 꽃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는 안 지고 그냥 하나 펴서 지고 나면 또 하나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적어요. 요거는. 그리고 하나 지면 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네요.
귀여운 꽃도 계속 이렇게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여름 내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타미야나도 이제 꽃대가 쭉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 피고 이제 져가는 상태예요. 타미야나. 요 이름은 헨리 오토로프이거든요. 그런데 얘도 진작에 내가 찍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를 놓쳐가지고 지금 이제 꽃이 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요거 꽃 피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한 달도 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꽃 상태가 조금 안 좋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한번 영상에 올려봅니다. 허벅가고요. 초콜릿 향이 납니다. 요꽃좀 보세요. 너무 앙증맞고 빨간데 여기 어디서 씨가 작년에 하나 날라와가지고 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씨가 뭐 여기저기 날라와갖고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넝쿨이 막 그냥 지 멋대로 어디든지 갑니다, 얘가. 그렇지만 꽃은 너무 예쁘죠? 논둑에서 캐온 꿀풀인데요. 얘네들도 뿌리로 엄청 번져나가네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풀이 너무 많아갖고 장마 끝나고 나서 풀 뽑으면서 얘네들도 엄청 많이 캐내버렸습니다. 아주 뿌리로 그냥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너무 많이 번지네요. 그렇지만 이것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 에이, 근데 별로 꽃 상태가 장마 끝나고 난 뒤라 꽃 상태는 별로 안 좋네요. 바닥에 심어놓은 루엘리아 꽃도 이렇게 하나가 폈어요. 루엘리아, 아, 예뻐요. 우리 꼬리풀 꽃좀 보세요. 요거는 이제 지금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핀 꽃이고요. 어이구, 요 씨앗 달린 것좀 보세요. 씨,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이게 다 떨어지면 우리 밭에, 여기 꽃밭에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봄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쟤 뽑아버려야 되겠죠? 세상에 씨가 어마어마하게 달리네요. 그치만 꼬리풀 꽃은 이렇게 귀엽게 예쁘답니다. 아주 요거는 갓난아기 손톱만 해요, 꽃이. 그리고 꽃 지고 나면 요렇게 고흥처럼 요렇게 열매가 달린답니다. 지금 우리 목수고 꽃이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폈답니다. 그리고 아침이라 지금 여기 목수고 있는 데는 그늘이에요. 그늘이라 그런지 화면에는 꽃이 조금 어둡게 나오네요. 지금 꽃은 엄청 많이 폈거든요. 꽃이 아주 예쁘게 지금 피고 있어요. 배풍둥이는 이렇게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칼립조팝도 이제 다 졌다가 이렇게 또 새로 꽃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너무 이쁩니다. 요거 칼립조팝 꽃도요. 새로 지금 이렇게 펴주고 있어요. 얘는 진짜 아우 너무 좋아요. 봄서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 뜨거운 한여름에도 비가 그렇게 와도 뭐 쓰러지거나 뭐 잘못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지금도. 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펴주고 있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얘는. 그리고 요거 미니 해바라기인데요. 미니 해바라기도 작년에 작은 거 포트 하나 사다가 심었는데요. 얘가 월동을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거거든요. 요거. 월동했어요. 얘는 시루는 안 되지만 뿌리기로는 월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미니 해바라기가. 쪽두리꽃도 요렇게 지금 이 나무 속에서 지금 씨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피고 있습니다. 쪽두리꽃. 지금 우리 요 수국은 한 송이만 달랑 올라와갖고 폈답니다. 요거는 파티 수국이라나요? 파티 수국?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파티 수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송이만 올라왔어요. 지금 나무는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데 꽃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요거 하나만. 올라보고요. 또 옆에, 어머, 얘좀 봐. 아이고, 아유. 미루다가 보니까 꽃이 다 졌습니다. 꽃이 다 졌네요. 이거 상사화 꽃이거든요. 상사화 꽃이에요. 꽃이 다 졌네요, 벌써. 진작에 찍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요거라도 남았으니 다행이네요. 아이고, 세상에. 제가 이 상사화 꽃도요, 블루색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루색이 여름에 다 녹아서 어디로 갔는지 씨도 안 보이네요. 요거는 와인컵 지손이고요. 작년에는 신경 써가지고 얘네들이 막 줄기 뻗어가면서 늦가을까지 계속 꽃을 펴줬는데 그냥 올해는 신경을 안 썼더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간간이 하나씩만 이렇게 펴주고 있답니다. 와인컵 지손이에요. 얘네들도 월동이 잘 되고요. 뿌리기는 규근이에요. 꼭 감자처럼 생겼어요. 그래도 얘가 월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시루도 떨어져서 번식되고요. 우리 무궁화 꽃이 이제 요전에 폈던 거는 다 졌네요. 벌써 다 지고 새로 꽃몽우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꽃이 요거 좀 보세요. 무궁화 꽃. 햇빛이 저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래도 지금 이제 꽃은 다 이렇게 졌지만 새 몽우리가 올라오고 있고요. 아유, 꽃 너무 예뻐요. 무궁화 하얀 게. 요 꽃은요, 토종 잔대꽃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얘가 순도 많이 올라오고 키가 엄청 커가지고 꽃이 어마어마했더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지 뿌리도 진짜 굉장히 컸었거든요. 뿌리도 뿌리가 엄청 컸어요. 이게 요것도 다 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다 녹아가지고 여기서 녹아가지고 요 줄기도 지금 다 썩은 상태예요. 이렇게 썩은 상태에서 그래도 꽃은 지금 피어갖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요거 잘라내고 요쪽에는 지금 새 뿌리가 또 하나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내년에는 잘라내고 요거를 한번 살려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뿌리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뿌리인데 뿌리가 지금 엄청 커뜨렸어요.
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꽁의 다리. 요거 한 송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숯은 많아졌는데 꽃 요거 하나 올려줬습니다. 요 제라늄 꽃도 꽃송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계속 펴줬습니다. 여름 내에 꽃이 펴줬고요. 여기 청진주 제가 이거 삽목한 거거든요. 삽목했는데 삐실삐실 안 죽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꽃이 하나가 나왔네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제비 저기 뭐지 벌레잡이꽃, 벌레잡이꽃이고요. 여기도 씨가 떨어져 갖고 지금 이렇게 다 나고 있어요. 우리 쿠페아 좀 보세요. 쿠페아 꽃. 얘도 작년에 다 죽어가던 거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대품이 됐어요. 우리 담배초 꽃. 담배초도 작은 거 포트 하나 사서 작년 봄엔가 재작년 봄엔가 해서 심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담배초꽃. 노란 공이. 지금은 꽃이 없어요. 요 꽃 좀 보세요, 요거. 바람 불어가지고, 어머머머. 여기. 그리고 올해는 우리 요 민진 장미가 현차나요. 영양분이 없어서 그러는지 현창고 꽃도 없고 이파리도 이렇게 다 떨어지고 요거는 분홍색.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 나비수국 좀 보세요. 나비수국. 그래도 건강하게 엄청 잘 자라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비수국이. 크나보네. 대품이 돼갖고 이렇게 있어요. 저희 집에 무늬 꽃댕강도 계속 이렇게 꽃을 펴주고 있어요. 무늬 꽃댕강이에요. 완전 대품이 됐어요. 얘도 엄청 커졌거든요. 무늬 꽃댕강. 아, 그리고 우리 긴꽃다루가 이제 꽃을 폈네요. 요 긴꽃다루거든요. 이름이 요즘 보세요. 요렇게 늘어져 가면서 이렇게 핍니다. 긴꽃다루 꽃도 너무 예뻐요. 긴꽃다루 이름도 참 희한하죠. 긴꽃다루래요. 긴꽃다루. 단정화꽃. 단정화도 요렇게 지금도 하나씩 간간이 피워주고 있네요. 요거 제라늄도요. 요거 삽목한 거거든요. 삽목한 거에서 지금 꽃이 폈고요.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라늄 꽃 좀 보세요. 아주 연 핑크에다가 너무 예쁘게 꽃을 이렇게 피워줬습니다. 얘도 꽃이 지고 나면 꽃대가 또 올라오고 지고 나면 또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꽃을 펴주고 있네요. 겹 임파첸스예요. 겹 임파첸스. 얘네들도 다 내가 보험 들어놓는다고 이렇게 다 삽목해서 해놓은 거랍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 진짜 얘네들이 가려고 하니까 그냥 힘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가버려요.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아주 삽목을 때만 되면 막 이렇게 저렇게 해놔요. 그래서 화분 맞는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왜 꽃이 피면서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 이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서 봐야 돼요. 아, 이것도 너무 색깔 이쁘지 않아요? 색이 너무 예쁘죠? 얘도 분갈이를 작은 포트에서 조금 큰 화분으로 해줬더니 폭풍 성장해갖고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막 달려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네요. 요거는 이쁘고니아인데요. 날이 너무 뜨거워서 그러나? 이렇게 끝에 잎이 타네요. 요것도 하나, 어느 지인분이 하나, 이파리 하나 띄워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려냈거든요. 물삽목 해가지고 이제 살아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다시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요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잎이 빨갛게 물이 들으니까 너무 예뻐서 그래서 하나 얻어왔어요. 요것도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꽃을 또 이렇게 피워줍니다. 요즘 보세요. 얘도 지금 꽃대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네요. 레드 판도라예요, 얘는. 레드 판도라. 요거는 카랑코어인데요. 이제 꽃이 다 지고 나서 잘라줬는데 새로 이렇게 꽃이 또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새로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펴줬답니다. 요것도 이렇게 지금 요거는 또 요거 다 삽목한 거예요. 제가 삽목한 건데 지금 이렇게 꽃을 또 펴주고 있고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꽃이 얘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꽃이 이게 빨간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게 어느 틈에 씨가 그 안으로 들어가 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또 펴줬어요. 보라색이. 보라색 꽃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꽃 상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도 여름을 이겨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꽃들을 피워줘서 예쁜 꽃들을 피워줘서 진짜 고맙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